안녕하세요. 스포울입니다. 지난 장마에 7월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비로 인한 피해가 여러 작물에서 나타났는데 참깨도 물론이고 저희 집 뒤에 심은 생강에도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노랗게 변하면서 이제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바로는 뿌리 싸움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싸움병이 발생해서 얘도 이제 전염이 되고 그래서 급하게 약을 두 번을 했어요. 그때 한 약이 이제 생강 뿌리 싸움병에 하는 약이라고 해서 이제 준게 미리카트라고 하는 거하고 프리에나라고 하는 거하고 얘를 1차로 하고 일주일 있다가 이 다른 걸로 또한번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이 한 3회, 3회는 보름 더울로 약을 3번 정도는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막 번져 갖고 뭐 우리 호미질도 하고 번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도 보면은 여기를 막 이렇게 끊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렇게 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파놓은 게 효과가 있었나? 파놓은 자리에 풀만 나. 풀만 났어. 그래서 이 번지지 않아. 그리고 이제 얘도 파고 이제 요두 가지 약도 해갖고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 그래서 뭐 이쯤에서 안심하고 안 할까 하다가도 근데 해야 돼. 한세 번은 하라 그러니까 3세판.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에 했던 얘가 조금 단가가 높더라고. 야, 조그만한 병이 생강 약이 비싸. 희한하더라고. 다른 거는 한 10번 쓸 거를 얘는 한네 번밖에 못 써. 그거 하면은 네번 써? 아니 그럼. 한 마리야. 이거를 다섯 마리. 그럼 그거 하나면 몇 평을 할 수가 있어? 뿌리기 나름이야,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꼼꼼하게. 꼼꼼하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그럼 전에 할 때는 우리 요거 하나 다 했어? 그때는 내가 걱정이 돼갖고 막 번지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좀 진하게 끝나겠구나. 세 마리 탔어, 세 마리. 세 마리를 타서 얘를 넉넉하게 뿌렸어. 어차피 얘는 뿌리 싸움병은 땅 속으로 전염되는 거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뿌려주잖아. 그래서 땅에 닿게끔 골고루 많이 뿌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지.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 뭐 이렇게 뭐 약을 안 하면 좋긴 한데 이건 전염성이 강해서 해야지. 얘는 한 똑같이 저번에는 그렇게 탔지만은 한네말 정도 타갖고 땅이 촉촉히 젖을 만큼 충분히 뿌려주려고. 지난번에도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생강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오늘도 요것으로 한번 이렇게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뿌리고 나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막 미시들 때야. 그러니까 요즘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영양가 뭐 영양분 뭐 이런 것도 줘야 되나? 지금? 영양분은 지난번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전에 뿌려줬어요. 비료? 질산 성분도 섞여 있고 칼리도 섞여 있고 인산 붕소가 섞여 있는 그런 거를 뿌려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칼슘, 규산 그것도 섞어서 한번 엊그저께 뿌려줬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처 이제 영상에는 담지는 못했지만은 영양분도 뭐야 향을 좋게 하고 튼튼하고 저장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해서 칼슘, 규산까지 섞어서. 근데 우리가 먹을 때도 꼼꼼히 못 챙겨 먹는 칼슘,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이 농작물에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필요한데 농작물도 다 필요해, 그런 게. 그랬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니까 영양분 얘도 먹어줘야 걔도 영양분이 많은 이쁘고 튼튼한 생강이 되지. 그래서 그래, 저 의상 많이 안 벗어서 진짜 다행이야. 그때 엄청 걱정 많이 했잖아. 예방 차원에서 한번더 하나씩 이제 또 보이니까 해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농사 잘 지어서 이걸로 우리가 생강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관도 잘해서 이걸로 이제 내년에 또 생강 날 때까지 써야 되니까 밑이 잘 들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또 다른 경험을 해서 이런 병이 온 것도 저희가 처음이어가지고 대처할 때 되게 무황자 이런 거를 했는데 내년에는 장마가 오기 전에 이런 거를 미리 방제는 안 되더라도 좀 약을 미리 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내년에 더 꼼꼼하게 이런 농사일지 이런 거를 써서 쓰고 있으니까 언제쯤이면 이런 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대충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좀 덜 겪고 생강농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도 저희 경험을 바탕 삼아서 미리미리 이런 거를 대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